사생활 서명 세트장 셀프캠 공개 조인 때 공주 침대 가졌다. 사생활 서현이 어린 시절 공주 침대를 떠올렸다.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극본 유성열. 연출 남건이 26일 종영한 가운데 생활형 사기꾼 차준으로 열연한 배우 서현의 사생활 세트장 셀프캠이 공개됐다. 27일 서현의 소속사 나무액터스의 네이버 TV 채널에는 차준을 이제 못 본다니. 실화약. 다큐였으면 좋겠네. 미공개 셀프캠 방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서현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드라마 사생활 촬영 세트장을 돌아다녔다. 서현은 남건 감독을 비추며 감독님 카메라를 잘 받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 감 감독은 내가 원래 화면 체질이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이정환 역의 고경표를 비추며 지금 기분이 어떤가 라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고경표는 갑자기 기분 좋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현은 고경표와 함께 세트장에 마련된 차준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서현은 방 한켠에 마련된 레이스 커튼이 달린 공주 침대를 가리켰다. 서현은 한손 삼촌이 저를 위해서 사준 거다. 한손 삼촌 태원섭 분의 취향인가 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현은 초등학생 때 이런 침대를 가졌던 기억이 난다라며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